법원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2일 닳고 고소한 나의 영혼의 양식. 오늘은 잠언서 11장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미워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리고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속이는 저울, 그리고 마음이 굽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반면에 공평한 추와 행위가 온전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고통과 멸망으로 끝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그의 삶에는 성령 충만함과 은혜와 기쁨이 가득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 정직한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속임과 거짓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십니다. 주님께서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의 아버지는 마귀라고도 표현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우리 또한 힘써야 하겠죠. 성도의 능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힘이 솟아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는 심판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설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을 뿐더러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된 자, 세상의 그 어떤 것이 감히 그 사람을 건들 수가 있고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의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악인의 삶을 잠깐 살펴볼까요? 악인의 삶에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9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그리고 성읍은 정직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사악한 마음에서 나온 그 말과 그의 행동으로 인하여 결국은 주변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 쇠퇴하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혹여 이런 사람은 있지 않은지요? 우리가 예전에 한 강사님을 통하여서 백설공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방으로 설치며 돌아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라고. 혹 그 사람은 내 자신은 아닌지 우리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진실하게 뒤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나의 입술에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불평, 불만, 험담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듣는 사람도 하여금 마음을 쇠하게 하고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 불만한다면 가정의 전체 분위기와 그리고 영적인 분위기 또한 분명히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하겠죠. 부정한 말로 그리고 불의한 입술로 하나님 세우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지혜로운 말을 함으로 세워가고 든든히 오히려 진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물질에 대하였습니다. 24절 25절 말씀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질을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자는 그 자신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렇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와 같아서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재물에 빠져서 재물만 의지하는 그런 물질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질의 인생의 전부죠. 재물이 그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하나님도 모른 채 물질만 위하여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결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한다는 패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의인은 하나님의 그의 공급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와 산성이 되어서 그는 푸른 잎사귀와 같아서 늘 번성하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으지요. 열매때에 따라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짓을, 속임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삶으로 진실한 말을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푸른 잎사귀와 같은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주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